봐요, 여기는. 점심 때, 콩국수를 해 먹으려고 서리띠를 삶아가지고 싹 갈아놨네요. 그리고 표고버섯, 이렇게 또, 양념에 미리 밑간 해놨다가, 소간장하고, 참치, 액젓하고, 마늘 넣고, 양파 넣고, 살살살살 볶아요. 쫄깃쫄깃하고, 고기 맛이 나거든요. 홍자도 해놓고, 오늘 반찬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날씨가 덥고, 이럴 때는 잘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고기보다도 이게 산에서 나는 고기잖아요. 이게 표고버섯이 맛있어요. 일하고 우리 콩이 밥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먹여가지고 약 먹이고 치료해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참기름 좀 넣고 그렇게 해주면 맛있어요. 처음에는 포도시오를 볶다가 조금만 더 볶다가 마지막에 참기름 계속 올려서 이렇게 오늘 조석간장 오랫동안 맛있어요. 싱거워서 주먹간장 조금만 넣으면 넣으세요. 그럼 미리 사다가 데쳐서 치커백에다가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냉동을 시켜놔요. 이거 한참 나오고 한참 이번에 나왔을 때 많이 해놨어요. 얘도 그러고 꼬다리도 썰어가지고 된장찌개나 다라고 해먹을 때 그거 넣고 해먹으면 쫄깃쫄깃 맛있거든요. 그거 내야 한국 끓일 때도 넣고 그럼 맛있어요. 그리고 감자하고 양파하고 썰어서 소금에다 미리 재놨어요. 그래야 맛있거든요. 소금에다 미리 이렇게 양념을 해놨다가 볶으면 볶을 때 둘러붙이지 않고 맛있답니다. 여기다가 포도씨유 좀 넣고 볶아요. 양파를 넣기 때문에 파 같은 건 안 넣어도 돼요. 감자는 너무 많이 세게 볶으면 무성무성한 맛없거든요. 쫀득쫀득하게 볶아주면 돼요. 볶다가 조금 맛을 보세요. 그럼 쫀득거릴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딱 꺼버리면 돼요. 이럴 때
담궈요. 됐죠? 이렇게 담대. 고추다 분자고 썰었고요. 그 다음에 호박하고 양파하고 씨앗을 넣고 새우젓 넣고 새우젓을 넣으면 달걀하고 생으로 향기도 나면서 맛있거든요. 여기는 양념이 필요 없어요. 새우젓만 넣고 참기름하고 깨소금만 넣으면 되거든요. 다른 양념이 필요가 없어요. 새우가 들어가면 매운하고 맛있잖아요.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이게 끝이에요. 깨소한 냄새가 풀풀 나네요. 날씨가 오늘 너무 덥고요. 밖에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미세먼지가 장난 아니네요. 엄청 심해요. 나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오늘은요 허리채를 양 삶아가지고 많이 갈았어요. 돼지밀로도 먹고 국수에다가 말아먹고 홍국수 해하고 지금 큰 병 갈아놨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물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좋죠. 끝났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